예, 드디어 오스트리아에 입성했습니다. 잘츠부르크고요. 4년 만에 다시 오게 되는 셈입니다. 그때는 잘츠부르크 FC가 하는 경기를 봤었는데 여기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맛있긴 하겠는데 너무 비쌉니다. 9.5유로. 그럼 13,000원인데요, 거의. 네, 날씨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알프스 있었을 때는 완전 흐리고 안개 많이 꼈었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 1시가 되니까 칼같이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네, 12월 24일입니다. 잘츠부르크입니다. 잘츠부르크에 있습니다. 와, 이렇게 있네요. 바이낙슨. 예, 오스트리아. 유스 라이시답게 크리스마스 축하를 해주고 있네요. 네, 옆에 있는 에스반 아인스 타고 네, 제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는 눈이 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금 제가 체감하고 있는 기온을 보아서 다 녹아는 것 같고요. 여기는 오벤도프 반호프입니다. 여기는 제가 왜 왔을까요? 잘츠부르크의 근교 지역이거든요. 외곽 지역인데 저 지금 그림자 보이실 겁니다. 이유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의미가 그래 조금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계속 종소리가 많이 울리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저 위에 적혀 있습니다. Stille Nacht Museum Gedächtnis Kapelle Stille Nacht Bezirk Silent Night Area.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정말 유명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거 이 근처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곧 그 만들어진 건물로 가게 될 겁니다. 예, Stille Nacht Kapelle 곧 도착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 저 건물이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그 주변 경치 같이 보여드리지요. 여기는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찍어봅니다.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긴 하지만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 믿는 사람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원어로는 Stille Nacht 그리고 Heilige Nacht 이렇게 되는 곡이 만들어진 곳에서 주민스TV였습니다. 오케이, 제가 아주 멋지게 독일어로 이 지역 이 건물 소개하겠습니다. Los geht's. Sankt Nikola Kirche finanziert aus den Abgaben der von Halle oder Salzburg kommenden Salzschiffe wurde hier Lobenta zu den speziellen Festtagen der Schiffe gehalten. FX Gruber und J. Mohr stimmten am 24. Dezember 1818 in der Kirche Sankt Nikola zum allerersten Mal das Lied Stille Nacht an. 네, 그렇게 됐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저 위에 건물이고
제가 방금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Sankt Nikola Kirche. Okay. Vorbei Nachten und Auf Wiedersehen. 예, 이 곡을 작곡했던 사람들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Stille Nacht, Heilige Nacht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예, 여기 있는 두 형님이 그 Stille Nacht, Heilige Nacht 만든 사람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제가 진짜 말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찍었습니다. 그곳입니다. Stille Nacht, Heilige Nacht. 예, 그 건물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도 즐거워서 왔는 것 같은데 계속 뒤로 돌아보고 있네요. 나가고 싶은가 본데요. 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포에 바이낙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룩한 밤. 자, 저 앞에 아 놀기구까지 있습니다. 아 이거 스케일이 큰데요.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은 이제 Stille Nacht Museum 이렇게 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박물관입니다. 네, 박물관 안에입니다. 기념품도 팔고 되게 물건들 많은 것 같은데요. 역시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렇게 어디든 Stille Nacht라는 건 다 글자가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볼 건 거의 다 본 것 같고요. 아,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 진짜. 한적하고 한적한데 사람은 충분히 많아서 뭔가 절대 심심치 않습니다. 너무 좋았던 분위기였습니다. 예, 이번 여행 중에 버킷리스트를 하나 끝내서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여행지로 가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berndorf Bahnhof입니다. 잘츠부르크 외곽입니다. 예, 잘츠부르크에 있는
랜드마크를 몇 개 좀 찍어 가겠습니다. 자, 갑니다.